충북 청주에서 우즈베키스탄인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일부는 지난주에 수백 명이 모인 이슬람 종교 행사에 참석했는데 당시 영상을 보면 거리 두기 같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게 확인됩니다. CGV 안정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청주의 한 공원에서 열린 이슬람 종교 행사입니다. 3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2m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턱에 걸치고만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행사 후 음식물도 나눠 먹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다닥다닥 붙어서 거의 방역 지침이 전혀 시청에서나 오셔서 이루어지지가 않고 마스크를 안 쓰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지난 3일 청주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우즈베키스탄인 2명이 확진 사흘 전 이 행사에 참석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이 곧바로 음식점 등에서 이들과 접촉한 56명을 조사해봤더니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1명을 제외한 5명이 이슬람 종교 행사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추가 확진자 4명 모두 무증상 감염자여서 지역 내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구발 신천지 집단 감염같이 청주시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가 되지는 않을지 지역사회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